네, 안녕하세요. 마이카직입니다. 네. 오랜만에 또 사무실을 출근했습니다. 네. 일주일에 하루 이틀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조금씩 뭐 하는 일이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은데, 아직 뭐 코로나 전에 비해서는 거의 안 된다고 봐야죠. 네. 그냥 뭐 사무실 유지만 정도 하고, 네. 인건비만 좀 나오는 정도 수준이고요. 엔캠 배정 수량이 나왔죠. 대신 증권이고요. 상장일이 11월 1일. 네. 사포로의 2주에 2주의 행운은 네, 다안 되는 걸로. 네, 소수점 0.06도 배정이 됐죠. 네, 5주 배정을 받았죠. 네, 비례가 3.61인가? 6몇밖에 안 나왔어요. 네, 이거 뭐, 대출을 한 돈천만 안 드려고, 네, 괜한 짓 했다는 후회가 좀 밀려오긴 했지만, 일단 배정이 됐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네, 이것도 균등 한주 됐고, 비례는 4주가 된 겁니다. 3.6이니까. 5461이라고 0.5 이하는 네, 배정을 안 하고, 0.6 초과는 배정을 하는데, 없으면은 낮은 숫자는 배정을 안 하겠죠. 네, 근데 운 좋게 5주가 배정이 됐고, 배정 금액이 21만 원. 잘 가겠죠? 네, 테마가 좋고 하니까, 네, 잘갈 거라고 믿고, 네, 신한금융투자는 제가 책임 안 해가지고, 네, 나왔으면은 댓글로 나왔다가 알려주시면 될것 같고요. 다들 확인해 보세요. 저는 뭐, 4% 확률로 2주 받은 건 없고요. 다한 주만 됐습니다. 네, 그냥. 평타만 친 걸로.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참고로 카카오뱅크는 내일 경전을 보고 내일 하셔도 됩니다. 금도니까 장애만 없으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대신이나 삼성중에 고르면 되겠죠. 네. 고맙습니다.